축사해가지고 뭐 타이틀만 바꾸셔갖고 이해되죠? 디자인 컨펌 난 게 이 시간이거든요. 원래 저희 계약된 기간 내에 다 변동 없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레이어 합쳐갖고 다 올리고요. 하고 철저한 프로 정신으로 주무장. 우죽순 생겨난 중소 웹 서비스 업체와의 차별화를 선언. 전문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웹 전문가 그룹 루시웹. 검증된 기술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웹 에이전시를 꿈꾸는 남자 전봉순 대표의 성공 다이어리를 펼쳐보기로 한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오피스 빌딩. 오늘의 주인공 전봉순 대표가 나타났다.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그에게 사무실을 여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익숙하게 실내 등을 켜고 직원들의 빈자리를 점검한다. 이곳은 그의 일터이자 꿈이 이루어지는 작은 행성이다. 아침 8시 하루의 포문이 열린다. 지금처럼 보통 한 8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좀 늦은 시간일 수는 있는데 새벽 한 2시 정도에 퇴근합니다. 그가 일에 쏟는 시간은 평균 직장인의 2배에 해당한다. 전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며 일하고도 아침이 되면 원기 충만하게 출근해 또 다른 오늘을 연다.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고 관련 업계의 소식과 사회 전반의 뉴스를 읽는 것. 그런 후에는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전날 고객이 남긴 상담 문의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준다.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성실하고 빠른 응대를 통해 처음 루시웹을 만나고 미래의 주요 고객이 되는 것이다. 강원도 평창이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 집에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TV에 나오는 정말 오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 시기에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그때 제 눈에 딱 띈 게 홈페이지 제작반이라는 어떤 반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냥 그걸 보는 순간 뭔가 저도 모르게 좀 흥미가 있었던 건지 끌려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를 켤지도 몰랐는데 홈페이지 제작반이라는 반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었는데 근데 정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은 다른 친구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칭찬도 그렇고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거를 이쪽 웹디자인이라는 어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제작 공사를 배우던 본명처럼 접하게 된 웹디자인의 세계를 통해 내성적이던 성격의 변화와 사업가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게 된 전봉순 대표는 10대 시절 이미 2010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해 지역사회를 알리는 한편 대회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고교 시절 다양한 정부와 봉사활동과 경진대회를 통해 검증된 그의 실력은 정부의 구성부터 디자인까지 전문 웹디자이너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강원도 컴퓨터 꿈남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전국 청소년 창작 홈페이지 경진대회 종합 3위를 비롯해 40여 차례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제 이름이 전봉순이에요. 어디 가나 제 이름만 보셔도 다들 한 번쯤은 좀 웃어주시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요 이름이 정말 싫었어요. 바꾸고도 싶었고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제 이름 자체가 저만의 어떤 하나의 강점 혁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활용